오늘도 마찬가지군요. 원기가 이렇게 없으니 원. 이제 나이 45세 정말 큰일 났어요. 가만히 따져 보니 지난 봄 이후엔 한 번도 당신 그 조트님은 다 어디로 가고 이 모양이에요? 과로 탓이에요. 좀 쉬면 괜찮을 거예요. 사내 구실도 못하니 어디 가서 기분 전환이라도 좀 하고 오면 옛날 원기가 되살아날지도 모를 게 아니요. 겨울비 지은이 강인수. 사내는 간이역을 지나는 열차 속에서도 사흘 전의 그 어부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신년 초이고 해서 동해변의 작은 어촌마저 여관이란 여관은 다 차버렸다. 사내는 잠자리를 구하지 못해 보소증류소 옆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때 고무장화를 신은 한 어부가 사내를 보고는 민박을 하고 싶으면 자기 집에 가자고 했다. 어부의 집은 바닷가에 있었다. 문을 열지 않아도 쏴쏴 파도 소리가 들렸다. 어부는 반백이 된 구렛나룻의 중늙은이었다. 집에 들어오자 사내는 어부의 인성에 답하기 위해 아껴둔 소주 한 병을 배낭에서 꺼냈다. 태백산 등산을 가신다고? 혼자서? 연초 휴가여서 산과 바다의 맑은 공기 좀 마시러 왔습니다. 몸조심하시오. 아직 젊어 보이는데. 젊을 땐 자기 몸을 잘 몰라. 고향이 경상도인 것 같습니다. 어부는 경상도 충무가 고향이라며 제주 해녀를 알게 되어 좋아했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바람에 강원도로 도망오다시피 해서 살게 되었다고 했다. 그때는 부모가 워낙 반대를 하니 계기를 부렸지요. 혼자서 태백산 등산을 가신다고? 젊을 땐 더러 계기를 부리고 싶은 거지. 나도 그 계기 때문에 타향살이를 하고 병신이 되었지.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이 손 좀 보시오. 사내는 악수를 할 때 뭔가 손의 감각이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막상 내놓은 어부의 손을 보고는 썸뜩한 기분이 들었다. 엄지를 빼고는 손가락이 모두 뭉텅 잘려나가 버렸다. 오른손이 이 모양이니 병신이지. 어쩌다 그렇게... 서른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울릉도 근방으로 고기잡이 나갔다가 상어가 내 손가락을 가져가 뿌지. 그놈의 객기를 부리다가. 객기라니요? 남자들은 가끔 객기를 부리지. 하고는 말머리를 돌려버렸다. 어부는 배운 도둑질이라며 지금도 오징어 사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사내가 마지막 잔을 따르며 술을 사러 나가려 하자 내일 산을 탄다면서 술은 이 정도가 좋지요 하고 말렸다. 사내는 이야기 중에도 쏴쏴 하고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파도 소리가 사내에겐 망각의 늪에 잠재워둔 유년 시절을 두레박으로 퍼올리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다. 밤마다 파도 소리 들으며 주무시니 참 좋겠습니다. 그건 그래요. 도시에 살면 그 매연이라 하나요? 그런 것하고 소음 때문에 파도 소리가 좋겠지요. 나도 젊을 때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 같더니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그래도 밀물 때는 괜찮은데 썰물 때는 파도 소리 들으면 잠이 안 와. 가슴이 아려서. 가슴이 썰렁하고 외로워서 혼자 몇 해를 살다 보니 처음에는 밤이 무섭고 저 파도 소리가 싫었소. 그러나 세월이 무엇인지 지금은 좀 덤덤해졌지만 어부는 덧붙여 밀물 때와 썰물 때의 파도 소리가 다르고 썰물 때 술을 마시면 지금도 잠을 들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부는 아내와 자식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아마 고기잡이를 회방신한 상어를 잡아보려다가 손을 다쳤고 아내와 자식들은 큰 도시로 나가 살 것이고 어부는 객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했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객기인가 출세욕인가 과로인가? 사내는 다음 날은 열차를 탔고 그 다음 날은 태백산을 올랐다. 산행을 마치고는 기차역으로 갔다. 사내가 남행 열차를 타기 위해 역에 도착했을 때는 초저녁이었고 때아닌 겨울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사내는 이틀 동안의 산행에 완전히 지쳐 대합실에 들어오자마자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으스스한 한기를 느끼고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따끈따끈한 방이 있는데 쉬었다 가시지? 사내가 하행 열차 시간표를 보고 돌아서는데 늑수그레한 아주머니가 사내를 쳐다보며 말을 걸었다.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며 말을 걸어오는 아주머니를 사내는 멀거니 바라보았다. 아주머니는 한 번 더 재촉했다. 좀 쉬었다 가시지. 사내는 머릿속으로 시간을 계산해 보았다. 이제 8시이니 아직도 4시간이나 남았겠다. 대합실에 이대로 죽치고 앉아 시간을 죽이기에는 너무나 지겨울 것 같았다. 어떻게 하지? 어딜 가시는데 부산이면 4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조치원이면 2시간, 영월이면 3시간 아니요? 얼마요? 혼자요? 사내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렇다면 만 원만 주시오. 사내는 배낭을 맨 채 털레털레 아주머니를 따라 걸었다. 큰 길을 지나 골목으로 접어들자 아주머니는 사내를 보고 희죽 웃었다. 집이 깨끗해요. 그리고 원하시면 색시도 있고. 사내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여인숙 마당으로 들었었다. 이 방이에요. 12호실. 신발은 가지고 들어가시고 세면장은 저기고 화장실은 이쪽. 사내는 방에 들어가 배낭을 베고 누웠다. 다리가 뻐근하며 잠이 오려 했다. 담배를 태우며 잠을 쫓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물주전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사내는 그때야 아주머니를 힐끔 쳐다보았다. 나이는 한 50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생활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 어떤 농담을 해대도 다 받아낼 그런 풍상에 시달린 차돌 같은 모습이었는데 입이 조금 헤벌어져 있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술이 자시고 싶다거나 아니면 섹시와 놀고 싶다거나. 사내가 시종 묵묵히 담배만 태우자 아주머니는 나가버렸다. 사내는 아주머니가 나가고 난 뒤 웬일인지 처음부터 반말을 쓰며 접근해온 아주머니가 싫지 않았고 얼핏이나마 불빛에 본 그 얼굴은 꼭 누구를 닮은 것 같았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윈 사내는 숙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종종 숙모를 생각했다. 숙모 나이보다는 좀 아래겠네. 사내는 메모지를 꺼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산행했던 태백산의 등산도도 꺼냈다. 지나온 코스를 메모하고는 장엄한 겨울산의 모습을 떠올렸다. 눈 덮인 겨울산을 혼자 등반하기는 처음이었다. 산행 중에 등산팀을 넷이나 만났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위험하니 합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해왔지만 사내는 혼자가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버의 말처럼 객기는 부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혼자 그러며 바라보는 겨울산의 고독함. 그것은 마치 자신의 외로운 모습 같았다. 사내는 장엄하고 신비스러운 겨울산을 등반하며 영원히 그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으면 하는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얼굴과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자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다. 태백산 정상에서 망경대를 지나 현리로 내려오는 가파른 길에서
산에는 빨간 배낭에 하늘색 파카를 걸친 초로의 등반객 한 사람을 만났다. 반갑습니다로 인사를 하고 누구의 제안이라 할 것도 없이 둘은 눈밭에 앉아 잠시 쉬었다. 혼자 오르십니까? 사내가 그냥 인사로 묻자 초로의 사내는 씩 웃더니 혼자가 더 멋있지요? 했다. 그리고는 덧붙여 정상은 빙판이 아닙디까? 하고는 산을 올랐다. 사내가 그 초로의 담담하고 태연한 얼굴을 떠올리고 있는데 옆방에서 갑자기 두런두런 남성의 음성이 들려왔고 곧장 여자의 앙살스런 음성이 얇은 벽을 통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무슨 뜻인지 분간되지는 않았지만 여자는 무언가 앙탈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어 비명 비슷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망할 것들. 사내는 담뱃불을 비볐으며 내뱉던 말했다. 순간 사내는 갑자기 요기를 느끼고는 방문을 후다닥 열고 쪽마루를 지나 화장실로 갔다. 사내는 가득한 방광을 비우며 먼지 낀 창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사이 비는 그쳐 있었고 하늘은 새까맣게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약간 쌀쌀한 공기에 바람도 없으니 곧장 한방눈이라도 퍼부어 될 것 같았다. 사내는 신경질적으로 툴툴 오줌을 털어버리고는 방으로 들어왔다. 옆방에서는 그 소리가 계속되고 있었다. 사내는 부하가 나서 담배를 질겅질겅 씹으며 빨아댔다. 호기심이나 성적 충동보다는 아름답고 신성한 산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짜증이었다. 그때 아까의 아주머니가 노크를 하며 문을 빼꼼히 열었다. 심심하지 않수? 색시 불러드릴까? 아줌마, 방 바꿔줘요. 아니, 이 방이 따끈한데? 방이 있으면 바꿔줘요, 어서. 아따, 귀청 떨어지겠수. 그럼 저 맨 가방으로 가시오. 별 사람 다 보겠네. 사내는 가방으로 옮기자 다시 배낭을 베고 누웠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엿새 전이었다. 당신 해마다 겨울 여행 가시더니 이 몇엔 회사일 때문에 안 가시던데 한번 가보시지요. 이번에는 한 대세 푹 쉬다가 오세요. 동해변의 바다 구경도 하시고. 아내는 여비까지 두둑하게 주었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오히려 전에는 친구와 어울려 설악산이다 소백산이다 하며 겨울 산행을 다니자 아주 못마땅해 하던 아내였다. 그러지 뭐 며칠 돌아다니다 오겠어 하고 혼자 떠난 여행이 나흘째로 접어들었다. 산에 구실도 못하니 어디 가서 기분 전환이라도 좀 하고 오면 옛날 원기가 되살아날지도 모를 게 아니오 하는 아내의 속마음을 눈짐작으로 간파하고 떠난 거다. 지난 가을이었다. 새벽녘 아내는 사내의 몸을 안고서는 한숨을 푹푹 쉬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오늘도 마찬가지군요. 원기가 이렇게 없으니 원. 이제 나이 45세 정말 큰일 났어요. 가만히 따져보니 지난 봄 이후엔 한 번도. 난 그저 당신이 부장으로 승진하고부터 일에 쫓기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약이라도 몇째 써봐야겠어요. 남자들은 가을이면 다들 몸보신 하잖아요. 당신 그 조트님은 다 어디로 가고 이 모양이에요? 과로 탓이에요. 좀 쉬면 괜찮을 거예요. 그 후 아내는 어디서 지어왔는지 한약을 두세나 다렸다. 그 점 회사는 수출 물량을 대폭 확장 생산하는 바람에 과장 이상은 매일 야근이었다. 보약을 계속 다려 먹었건만 겨울이 와도 사내는 약간 몸피만 불어났지 원기는 회복되지 않았다. 신정 연휴가 다가오자 아내는 근무도 근무지만 신경증세일 것 같으니
혼자서 멋대로 여행이라도 좀 해보는 게 어떠냐며 권유했다. 사내는 방에 누운 채 계속 담배를 태우며 불 꺾인 음성으로 과로 탓이야. 연속된 스트레스와 과로. 아무리 그렇기로 쓰니 이렇게 맥을 못 추다니. 에라이 한잔하자. 혼잣말을 하고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큰 눈이라도 내리려는지 밖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사내는 포장집에 들러 소주 한 병을 까고 들어왔다. 안 되면 내일 새벽차로 떠나지 뭐 하고는 이불 속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막 잠이 들렸는데 그 아주머니가 잠을 깨우며 인물 좁고 값싼 색시가 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순간 사내는 난 땡볕에 말라버린 오일란 말이요. 어서 문이나 닫아요. 하고 성을 버럭 내었다. 아주머니는 껌데가 어떠니 하며 비 맞고 걷다가 똥밟은 늙은이처럼 중얼거리며 사라졌다. 사내는 담배를 태우며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했다. 삼촌에게 의지해 살아온 자신이 대학에 들어가자 알바이트다 공부다 해서 하루 6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이 4년을 보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 지금까지 6시간만 잠을 자며 열심히 살아왔다. 더욱이 입사 이후엔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열심히 일했고 과장으로 승진하고부터는 밤잠을 설치며 일했다. 그 덕분에 제품관리부에서 기획실로 옮겨섰고 다시 제품관리부의 부장으로 승진했다. 다른 과장보다 3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봄 부장으로 승진한 후 연일 계속된 야근에다 모임에다 경무의 연속이었다. 지난 초여름에 악동 만수를 만난 것이 잘못이었다. 그것은 직이었고 만용이었다. 초등학교 동창 만수가 그점 고향의 땅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일약 졸부가 되었고 이제 외양선도 타지 않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지난 봄이었다. 그런데 그 만수가 사내에게 전화를 걸어 초파일 날 온천으로 하루 바람 쐬러 가자고 했다. 둘은 5년 만에 만나는 셈이었다. 만수는 이제 일약 졸부가 되었으니 그 지긋지긋한 선상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육지에서 살기로 작정했다며 바다의 객기를 모두 떨쳐버리기 위해 온천에 가서 푹 쉬려고 하니 동행하자고 맨몸으로 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로타리 귀퉁이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다. 기름진 얼굴이며 양복을 맞추어 입은 봄이 똔방각하를 연상케 했다. 온천 도시는 사람들로 흥청대고 있었다. 맥주집에서 1차를 끝내고 나이트를 거쳐 나오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3차로 어디 속 다가고 은밀한 곳이 없냐 하고 어깨 동무를 하며 거리를 비틀대고 있는데 발랑까진 한 소년이 뒤따라오며 아저씨 기똥찬 데가 있는데요. 한번 가보시지요. 하고 쫄래쫄래 따라왔다. 짜석 붕알만한 놈이 별소리를 다해. 만수가 고함을 쳤다. 그래도 소년은 계속 따라오다가 아저씨 저 호텔입니다. 가서 안 되면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오늘은 방구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기똥찬 데도 있는데 한다. 만수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야 한번 가보자. 좋은 데가 있는 모양이야. 하며 이끌었다. 호텔에 들어서자 소년은 짙은 화장을 한 여인에게 두 사람을 인계하고 사라졌다. 날이 훤히 새자 둘은 눈을 떴다. 온몸이 나른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그 이후 사내의 몸에는 생기가 더욱 없어졌다. 사내는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원인을 알기 위해 가끔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날 밤을 추적해 보았다. 향긋하면서도 아리한 냄새가 나던 담배와 마신 음료수에 약간의 이상한 맛을 기억해 냈다.
사내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몸이 더욱 나빠졌다고 주리했다. 사내가 지난 봄을 생각하며 담배를 세계빛에 비벼 끄는데 노크 소리와 거의 동시에 아저씨 미안해요. 밖이 너무 추워서요. 하며 젊은 여인이 들어와 다소곳이 앉았다. 아저씨 밖엔 눈이 많이 와요. 이 방은 따뜻하네. 하고 여인은 손을 이불 밑으로 넣었다. 여인의 음성은 무척 애처로웠다. 사내는 무뚝뚝하게 나가요 어서 하고 고함을 쳤다. 여인은 움찔 놀라 겁먹은 소리로 왜 그래요? 몸 좀 녹였다 나가려는데 아저씨 술 한잔 했구려. 나 술 한 병만 사주구려 하고 아양을 떨었다. 어서 나가 하고 사내가 몸을 일으키자 여인은 화들짝 놀라 방을 뛰쳐나갔다. 사내는 여인이 나가고 나서 더욱 짜증이 났고 울적한 기분에 휩싸여 밖으로 나갔다. 눈이 거의 한 뼘이나 쌓여 있었다. 아직 열차 시간은 2시간이나 남았다. 사내는 맥주집에 들어갔다. 거기엔 잠바를 걸친 한 사내가 여자와 마주보고 정담을 나누고 있었고 구석엔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 혼자서 맥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노인의 고독하고 울적한 모습에 이끌려 사내는 다가갔다. 저 여기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하자 노인은 반기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래저래 술잔이 오고 가자 대화가 이루어졌다. 원조에서 한의업을 한다는 그 노인은 사내의 얼굴을 잠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얼굴에 혈기가 없어 보이는데 기가 없다 이 말이요. 몸은 건강한데 속이 비었단 말이요. 몸에 양기를 채워야 하오. 사내는 객석은 미소를 띠며 회사일이 워낙 고되다 보니 피로가 쌓여 몸에 생기가 없다고 했다. 음식이 지나치면 과식이요. 신성하다는 노동도 너무 지나치면 과로요. 정사도 지나치면 그게 난음이 되고 황음이 되는 법. 온갖 약들이 원기 회복에 좋다고 하지만 모든 약은 환자의 마음이 바로잡혀야 약효가 나는 법이 아니겠소? 어르신, 저가 한 잔 더 사겠습니다. 아니요, 술은 적당히 해야지. 어디? 부산이라고 했소? 중년에 접어들수록 몸을 조심해야 하오. 혼자서 등산이나 여행 다닐 때가 좋지. 저 어르신은 어디서 주무시나요? 아들놈이 여기 있지만 오늘은 여관에서 하룻밤 잘 생각이요. 아드님에게 가시지 않으시고요? 젊은이도 내 나이 되면 알 것이요. 가끔은 혼자가 좋을 때도 있다오. 사내는 앵간히 술이 되어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술집을 나섰다. 밖에는 비가 온 데다가 눈이 내려 길은 무척 미끄러웠다. 사내는 노인의 말을 조금은 이해할 것도 같았다. 사내는 몇 번 엉덩방아를 찍고 여인 속에 들어왔다. 방문 앞에서 엉덩이를 툴툴 털고 있는데 아까의 젊은 여인이 다가왔다. 옷이 엉망이네요. 잠시 기다려요. 여인은 수건을 가지고 와 옷을 닦아주었다. 방에 들어오자 여인도 따라 들어왔다. 아이, 술을 많이 하셨구먼. 혼자서 했어요? 네? 여인은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어설픈 미소를 지었다. 왜? 내게서 돈 벌고 싶어? 그래요. 오늘은 주말도 아닌데다 눈비가 오니 손님도 없고. 술 할 줄 알아? 여인은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는 처음으로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두볼에 온팍 패인 보조개, 짙은 눈썹, 야윈 얼굴에 비해 유난히 큰 둔부,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는 담담하며 지친 표정, 나이는 서른을 조금 넘어 보였다. 그렇다면 이걸로 술 좀 사와. 사내는 만 원짜리를 꺼내어 여인에게 건넸다.
여인은 아까와는 영 달라진 사내의 태도에 보석의 웃음을 지으며 밖으로 나갔다. 여인이 나가고 난 뒤 사내는 내가 왜 술을 사오라 했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술 탓인가? 아니면? 여인이 돌아왔다. 마주 앉았다. 사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잔만 비웠다. 사내는 마지막 잔을 비우고는 여인을 바라보며 개슴츠레한 눈으로 나가라고 손짓했다. 왜 말은 한마디도 않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나 돈 벌려고 들어왔어요. 나 서비스 잘해줄게. 사내는 만사가 귀찮다는 듯 만 원을 건네주며 됐어 나가요 하고는 누워버렸다. 여인은 돈을 날름 받아넣고는 아저씨는 어딜 가시지? 어딜 가느냐고 하고 살포시 웃으며 물었다. 탄광에 석탄 캐러. 거짓말. 이제 석탄은 폐광된 지가 오랜데? 아니야요. 여인은 눈을 찡긋하며 청바지의 지퍼에 손을 댔다. 좋아요 아저씨. 나 서비스 잘해줄게. 생기 있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리고는 사내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왜 옷도 벗지 않고 얘기부터 해서 뜸을 들이겠다 이 말씀이군. 여인은 술병과 잔을 치웠다. 그럼 나도 누워서 얘기할게. 왜 이래? 나가지 않고 반말을 해대고. 뜸만 통하면 됐지. 이런 곳에서 무슨 놈의 예의 염치를 찾겠소? 아저씨는 처음부터 별난 사람 같더라고. 그래 무엇든 물어보라고. 척척 입맛에 맞게 답해 줄 테니. 묻고 싶겠지? 언제 어디서 탈이 났냐고? 어디 어디를 흘려돌다가 여기를 왔냐고? 가족이 있느냐고? 그리고 병 같은 것은 없냐고? 나 옷 벗고 답해 줄게. 조금 후 여인은 사슬인지 노래인지 분간 못할 말을 흥얼거렸다. 옛날 그 옛적 보리밭에서 17살에 치기 당했네. 나가, 어서 나가. 여인은 사내의 고함 소리를 들은 척도 않고 찌그려 댔다. 애는 낳았냐고? 유산만 열을 시켰어. 이젠 매일 알약을 먹으니 메스꺼워 못 견디겠어. 이틀만 약을 안 먹으면 멘스가 나와. 야 이것아, 이왕 들어선 길 돈이나 벌지 뭘 그래? 수술해 버리고. 사내의 능청설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인은 갑자기 돌변하여 고함을 쳤다. 뭐라고 이 새끼야? 너 뭘 했어? 그냥 해본 소리야. 어서 나가. 시끄럽게 고함까지 지르고 야단이야. 이 새끼야, 내 비록 산전수전 다 겪은 년이지만 나도 말이야, 안팡진 사내 만나 애 낳고 오손도손 살고 싶단 말이야. 여인은 갑자기 일어나 앉더니 팔로 무릎을 얼싸안고 꺼이꺼이 울어댔다. 나도 이 생활 청산하고 남들처럼 애나 살고 싶단 말이야. 사내는 여인의 울음이 오래 계속되자 등을 쳐주며 미안해, 미안하다고. 내가 아픈 데를 찔렸구먼 하고 달래어 주었다. 여인은 사내의 손을 뿌리치며 울음을 그쳤다. 야 이 새끼야, 본전 생각나겠지? 사내는 말없이 일어나 담배에 불을 댕겼다. 여인은 정색을 하고 몸을 일으켰다. 언제 울었더냐는 듯 담담한 얼굴이었다. 내 몸 보고 가만 있는 남자 새끼들 아직 못 보았다고. 자, 공돈 벌려니 미안해서. 내 이 썩은 몸 눈욕이나 해. 나 공돈 먹기 싫어. 여인은 빠른 동작으로 1분짜리 흥행을 끝내삼아서 후다닥 나가버렸다. 사내는 여인이 나가버리자 꿈속에서 깨어난 듯 정신을 가다듬고 시계를 보았다. 열차 시간은 반시간 남짓 남았다. 사내의 눈앞에 장엄하고 신비스러운 산의 모습보다 방금 나간 여인의 요철이 심한 나체가 어른거렸다. 사내가 배낭을 메고 밖에 나가자 눈은 비로 변하여 슬금슬금 내리고 있었다.
여인 숙 길모퉁이의 가게를 돌아 나오는데 그 여인이 봉지에 뭘 싸가지고 달려오고 있었다. 흥, 부산차를 타러 가시구먼. 잘 가시오. 댁도 무척 불쌍해 보여. 사내는 여인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여인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자 사내의 가슴이 아려왔다. 갑자기 텁수로 간 어부의 얼굴이 떠올랐다. 썰물 때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 잠이 안 와. 사내가 역 앞에 도착했을 땐 사정이 다 되어 가는데 겨울비가 더욱 세차게 주룩주룩 내렸다. 그 빗소리를 비집고 동해의 쏴쏴 그리며 먼 바다로 빠져 따라가는 썰물 소리가 사내의 귀전에 들리고 있었다.